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헤매고 있을 주린이들을 걱정하는 저 김프로의 어드바이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무려 신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특공대 3명을 전부 모셨습니다. 공원배 위원님, 김세환 위원님, 김일혁 팀장님.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식 수익률도 괜찮다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추천 종목과는 조금 달라요.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죠. 이제 저희가 누적 수익률이 74%에서 시장 대비해서는 30%포인트 정도 비트를. 네, 그렇죠. 무슨 종목 아니면 뭐 무슨 ETF 이런 걸 사야 되냐 이거에 네. 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주로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 ETF 이렇게 각각을 담당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려면은 다 같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 그래서 세 분이 한꺼번에 네. 오, 제대로 날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아시다시피 저는 2%입니다. 나머지 2%는 오늘은 잠깐 제가 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때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서 어쩔 수 없이 3% 중에 저 혼자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미국 주식에 대한 자세한 뽀개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외 투자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 좀 제대로 좀 쭉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셨죠 그동안? 네 오늘 그래서 KB증권에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미국 주식 아주 투자 잘하는 특공대가 있어서 무려 신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특공대 3명을 전부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KB증권의 공원배 위원님 그리고 김세환 위원님, 김일혁 팀장님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세 분이 다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 역사상 이렇게 신들을 한꺼번에 세 분을 모신 경우는 처음인데 괜찮네요. 아 이런 분이구나. 3%가 이렇게 앉아 있고 한 명 모시면 네. 아. 저도 이쪽에 처음 보네요. 네. 그렇군요. 요즘 해외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을 좀 듣고 싶다고 하는데 나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식 수익률 꽤 괜찮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KB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매일이나 매일매일 저희가 공표를 합니다. 저희 수익률이 어제는 어땠고. 아, 우리는 뭐 샀고 뭐 팔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예. 막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추천 종목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방어주도 좀 편입되어 있고 네. 하나의 이제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2018년 6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고요. 예. 현재 이제 성과가 연말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누적 수익률이 74%. 몇 년 한 거죠 그게? 이제 2018년 6월부터였으니까요. 이제 2018 6개월, 2020년 한 2년 반 정도 그렇죠? 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이제 46%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저희가 꽤 이제 그 한 30% 포인트 정도 비트를. 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에는 얼마였어요? 지난 1년 동안에는 많은 분들 갖고만 있었어도 꽤 벌었을 텐데.
네. 지난 1년 기준으로는 저희 이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31.89%, 예. 그리고 S&P 500을 13.5% 포인트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장보다 한 14% 알겠습니다. 정도 작년에 1월에 좋았다. 괜찮았다가 많이 네. 더 떨어진 게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이외에 많은 다양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서 지수를 비트하는 팀이 네. 또 이제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서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어디 전보러 가면 네. 뭔가 신기 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신기 있을 때 네. 빨리 모셔야 되겠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괜찮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2021년 상반기에 미국 주식시장 괜찮을지 뭐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어떤 이슈가 있을지 그리고 각각의 이슈별로 우리는 투자를 어떤 걸 하면 좋을지까지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사실 지금 여러 번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네.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미국 뭐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편화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전략 중심으로 그러니까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향식 예. 뭐 경제 보고 주요 이슈들을 쭉 본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떤 업종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작 마지막에 뭐 먹으려고 하면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아 예. 그러면은 무슨 종목 아니면 뭐 무슨 ETF 이런 걸 사야 되냐 이거에 네. 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했다가 뭐 잘못되더라도 네네. 뭐라고 안 합니다. 이제 우리도 많이 성숙해서 아 그게 제가 뭐 겁이 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 ETF 이렇게 각각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예. 이게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려면은 다 같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 그래서 세 분이 한꺼번에 네. 오늘 제대로 날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21년 상반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올해, 해주시고 네네. 빠지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리고 각 주제별로 저희가 네. 이제 짧게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 드린 다음에 종목하고 ETF들 이렇게 쭉 영향가 있는 건 저 두 분이 해주시고 그럼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아마 짧게 짧게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계속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친환경 인프라 예. 저하고 9월달에 제가 여기 처음 나와서 방송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저희 인뎁스 자료를 쓰고서 찾아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친환경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 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서 그 기대는 더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가격 반영 많이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의 평가들도 있지만 그거는 차트만 보셔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만 보면은 이제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제 뭐 다 온 거 아니냐 너무 왔다. 근데 가격 측면에서의 반응들은 뭐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왔다라고 겁나는 사람들은 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장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라서 저희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세게 나올 거고 이게 또 시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이 이제 보급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이면 끝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승인을 받아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은 집단 면역을 향한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보급되면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될 텐데 그거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그다음에 수혜 업종들이 있을 민감주.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인을 굳이 꼽자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 안에서는 주거 물가가 올라가고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1분기 말부터 2분기 때 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연준이 계속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라는 예.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시장을 좀 일시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반기에는 그러면 친환경 인프라 계속 투자 잘 될 거고 이 업종 좋다. 네. 하나 꼽으라면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들 이른바 네. 그런 주식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좀 규제를 시작할 거다라는 네. 전망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걱정이긴 하다. 그럼요. 네. 빅테크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사실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냐면은 네. 댓글 분위기가
예, 아, 빅테크. 그러다 그러다 지금 샀는데 왜 나쁘다고 네, 하냐? 그래서 사실 아,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뷰를 바꾸는 거니까 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릴 때 저희 수익률이 꽤 괜찮았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수익률의 상당수는 사실 빅테크를 통해서 나왔던 거라서 네. 저희도 되게 애정하는 종목이고 빵 이른바 빵. 네. 예. 아 이걸 던진다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일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아 이게 빅테크의 규제가 사실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어떤 특정한 업종 또는 기업이 큰 지배력을 갖게 되면 네.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게 좀 더 특별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도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빅테크 규제가 앞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네. 빵, 그러니까 초대형 플랫폼 기업에게 그게 좀 더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빅테크라고 해서 이제 테크 종목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네. 그 정도 거기까지. 네. 다섯 개 중 뭐가 하나 빠졌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 외에 넷플릭스도 있고 한데요. 근데 넷플릭스까지 넷플릭스를 굳이 견제할 거는 아니다. 네네. 이미 거기는 경쟁 치열할 걸로 예상되니까. 네. 특별히 이제 지금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법무부 두 개, 이게 네. FTC 두 개에서 총 네 가지 기업. 네 개. 그럼 아예 그럼 여쭤봅시다. 이거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네. 애플. 애플 뭘 규제하죠? 예를 들면 뭘 어떻게 규제하면 애플은 돈을 못 벌게 되냐 이제 이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네. 두려울 수 있는데 네. 뭘 규제할 게 있을까? 아마존 열심히 해서 소비자들 물건 싸게 사게 하는데 네. 물론 싫어하는 자영업자들은 있으나 네. 그걸 어떻게 규제하지? 구체적으로 그냥 빅테크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구호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이 뭐 좀 저렇게 큰 회사들은 견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나올 게 있나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진짜 피해 입겠구나 빠져나와야 되겠다 네네. 에이 괜찮겠네 그냥 묻어두자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예.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들을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팔면은 파는 것 거기서 나온 매출의 30%를 가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다. 왜냐면은 그렇게 앱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 딱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예.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인가요? 그 두 개. 근데 다 30%씩 가져가는데 이렇게 배분하는 거를 이제는 너희들 조금만 가져가라. 왜냐면 사실상 독점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인데 네. 거기서 너희가 30%로 정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게 맞냐 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중소형 개발사들에게는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적게 가져가도록 예.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본인이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그 위에서 자기들의 상품을 팔고 검색을 하면 그게 위에 올라가도록 해놓은 건데 네. 이제 그러면은 너희 플랫폼에서 너희 상품을 우대하는 거니까 아마존 제조 상품 아니면 아마존이 떼오는 상품. 아 아마존이 하여튼 팔면 많이 남는 상품. 네네. 그걸 자기들 직접 소싱해서 하는 그런 상품들. 그것도 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나눠라.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너희들이 그 장사를 거기서 하지 마라까지도 예.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나오고 있는 게 플랫폼 기업을 쪼개는 거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 플랫폼의 우위를 이용해서 너희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구글은? 구글은 이제 검색에서 나오는 건데요. 구글 네. 검색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옐프라는 예. 식당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옐프가 그냥 위에 뜨면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이트 안에서 이제 봐야 하는데 예. 구글이 옐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구글에서 다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옐프 같은 사이트는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없어지니까 네. 그걸 그렇게 다 보여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은 또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30% 떼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줄이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 벌고 있던 게 정말 수입이 줄어들 거다 직접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견제를 받고 있는 건 사실 대부분 1등 기업들이에요. 그것도 그렇겠죠? 단순히 1등이 아니라 그냥 정말 큰 1등. 예. 저희가 초대형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형 플랫폼에 현재 규제 당국의 시선이 딱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줄어들 것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파급되어 있고 보급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럼 그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좀 더 낮추라라고 할 때 그 낮아지는 수수료하고 그렇게 낮아져야 될 만큼 이미 이제 앱스토어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럼 거기에서 매출이 늘어나기도 할 텐데
이제 성숙기가 되어 가니까 실제로 이익을 추산해 보면 이게 더 깎이는 걸로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거하고 네. 또 그게 실제로 이익에 반영돼서 정말 낮아질 건지 아니면 시끄럽기만 할 건지 그건 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미 앱스토어는 성장의 성숙기를 상당히 진입한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예. 이제 애플의 신사업은 다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로 쪼고 나오고 있고 아이폰이나 이런 거의 성장세는 물론 이제 분기마다 그러니까 시리즈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네. 성장세는 사실상 2014년 정도 이후에 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상 종료된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예, 규제 당국의 규제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게 막 그런 게 이제 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큰 회사인 건 맞지만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갈 말 그대로 좋은 주식이냐 예. 그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봐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애플, 아마존, 구글 중에 애플은 뭐 살 사람 아이폰 다 살 사람 샀고 네. 앱스토어도 뭐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있고 네네. 성장도 둔화됐는데 그걸 이제 수수료 줄여야 되면 마이너스인 것 같고 아마존은 온라인 침투율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 쇼핑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약간 광고 좀 바꿔 하는 거는 별 영향 없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장이 이제 약간 예전만치 못하다. 이거를 그냥 저희가 쉽게 뭐 앱스토어 요즘 다 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숫자적으로 이게 왜 성장이 이제 성숙기로 넘어갔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장기가 있으면 어떠한 기업도 영원한 성장률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예. 매년 뭐 80%씩 성장대를 보일 수도 없고 성장률 자체는 계속 연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예. 이제 예. 성숙기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언급했던 아마존을 제외한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건 저희는 숫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기업. 예.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는 제 이제 평균적인 생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12개월 선행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내가 투자한 자본금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온지를 보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네. 그게 2, 3년 정도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가 막히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 말은 그냥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말이죠. 그렇죠. 이익이 예. 줄어들면 예. 자사주 매입 돈 써서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유지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점부터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뭐 6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예. 뉴스도 나올 정도로 예. 자사주 매입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그런 기업. 애플도 그 ROE 차트하고 자사주 매입률을 비교해 보면 ROE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없다가 그래. 한 방에. 그리고 페이스북과 구글도 최근 몇 년간 이제 그 ROE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구글은 자사주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ROE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없이도 지금 현재 ROE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ROE라는 게 이른바 주식수와 이익 비교해 보면 그 네. 셈이니까 주식수를 줄이면 주식 하나당 네. 돌아가는 이익은 커진다. 결국 주당 순이익이 그 커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제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조금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거를 이런 지표를 통해서 저희는 그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할 거다. 네. 그 많은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는 더 오르지는 않습니까? 주가의 영향성이 굉장히 높죠. 주가 영향성과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 예. 그럼 이제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럼 빵 사요 마요? 저희는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뉴스가 나왔다 네. 이러면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그 얘기 네.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자 이 얘기 줄고 있는 꼭 조심할 분위기니. 건 아니지만 물론 좋은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는 얼마나든지 좋은 이제 사업 모델에서 자체 성장이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 네. 좋은 호재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도 있잖아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마스터카드라든지 이제 매년 거의 일정한 이제 그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네. 기업은 갑자기 무슨 AI 투자해서 이쪽에서 대박나서 갑자기 사업 비중이 이쪽으로 막큰 커진다 이런 사업이 없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신용카드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이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네. 주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하신 빅테크 그중에서 팡은 곧 자사주 매입을 늘리거나 하게 될 거다.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아마존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한번
뭐 이슈가 생겨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 위축된다라고 네. 하면은 다자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발표하면서 다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것과 비슷한 회사가 넷플릭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 뭐 네. 고려하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주가가 17% 올랐는데요. 아, 그건 실적 잘 나온 것만으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네, 자사주 매입을 또 한다면은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ROE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굉장히 저희는 컸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회사들은 성장이 멈추고 규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좋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친구들은 자사주 매입을 안 한 걸 하든가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주가에는 그게 호재라면 주식은 사야 돼요? 아니면 정리를 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투자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바로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을 아예 빼고 제외하고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주, 중소형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담아서 조금 이전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져가서 예. 그러다가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비중 확대를 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아, 아예 빼고 가자. 자사주를 언제 살지 모르니 그거로 인한 호재는 남아 있으나 계속 지지분열하게 안 사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 말이죠. 예. 흘러내린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못할 수 있으니까.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예.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다른 숫자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긴 하죠. 네, 예. 예측 불가능한 걸 붙잡고 이 규제가 잘 나올까 못 나올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외에 이제 잘 달릴 수 있는 주식을 담아서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를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실제로 저희도 지난 9월부터 빅테크 비중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포트에서 예, 편취를 예. 해왔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과 애플을 저희가 애플 같은 경우는 170%, 아마존은 79% 그 정도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던 저희의 정말 이제 자식 같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머리를 고민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이걸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숫자는 잘 나오는데 예. 숫자만 보면 이익 성장성은 저희도 얼마든지 돈 써서 주가 올릴 수 있는 그 여력도 있고 캐시플로우도 있고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만 보면 바텀업하는 입장에선 간다. 하지만 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 규제 이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빅테크를 좀 줄여놨습니다. 줄였다. 그래서 저희가 영원히 빅테크가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저희가 다시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언제든 다시 편입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여쭙는 이유가 네. 뒤늦게 미국 주식 시작해서 네. 야 아마존 좋구만. 어쩐지 이래서 올랐구만 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담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이제 꼭 좋은 얘기만 듣자는 건 아니니까 냉정하게 우리 판단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아마존 광고 그래 자기 광고 좀 못하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앱스토어 그 수수료율을 좀 내린다 치더라도 30%가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럼 5%만 받아 이럴까요 설마?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큰가? 크겠죠? 크니까 덜었겠죠?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제기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뭐 빅텍이 그러면 안 될 거다, 뭐 영원히 이제는 우리 관심 종목을 지워야 되고 이렇다는 의미는 아닌데 저희는 그렇다면 어떤 애들이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대안을 좀 주시면. 네, 그런 애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네, 대안을 좀 그 덜어낸 그 자리에 네. 뭘 좀 집어넣으면 일단은 저희가 그 빅텍을 이제 줄이고 최근에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제 2, 3위 기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 외에 이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빅테크를 줄인다 그래서 IT에 대해서 저희가 IT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 내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Salesforce.com하고 Pinterest라는 종목이에요. 예. 네. 먼저 그럼 Salesforce.com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제가 Salesforce.com은 이제 CRM이라는 그 업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만화빵을 좀 비유를 많이 해요. 만화빵? 제가 예전에 만화빵 가면은 그 바코드 삑 찍으면은 저희 개인정보 딱 들어가고 며칠 날 빌렸고
언제 반납을 해야 되고 연체로는 언제 물어 이게 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고객님 신간 나왔는데 한번 보시려 자동으로 메시지 뿌려주고 그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예. CRM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관리 프로그램.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Salesforce.com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가 있어요. 항상 이제 기업을 설명을 할 때 차트 한 두 가지 정도를 들고 가라 그러면 딱 요 차트 두 개만 들고 가는데 혹시 한번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예. 준비하신 화면을 좀 같이 네. 보죠. 차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왼쪽에 이제 선으로 돼 있는 차트가 검정색이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투자한 자본금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파란색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자본금 대비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은 자본금 대비 이익이 주가보다 더 높게 올라오고 있으면 그건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예. 네. 쉽게 말하면 주가보다 이익이 안 오르면 저평가다 그 말이고 마찬가지죠. 네. 자본금이 크게 달라지지 흔히 얘기하는 뭐 ROE PBR 차트가 네. 이거예요. 예. 네. 저는 이걸 이제 12개월 선행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예상치를 반영을 해서 저희 가져오는데 예. 이 Salesforce.com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이제 자본금 대비 이익인데 이게 지금 2020년에 한번 확 빠졌어요. 마지막에 네. 보면. 근데 이건 이제 일회성 연구계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투자를 위한 그 EPS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투자 때문에 발생한 그 확 꺾인 거지 추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까지 묻혔죠. 근데 오른쪽에 제가 또 차트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제가 차트를 조금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 오른쪽에 저 막대 그래프 차트는 주주 환원 차트예요.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면 얼마나 많이 주주들한테 이걸 줬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막대 그래프인데 아까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막대 그래프는 거의 없습니다.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저게 X축은 그 시간입니까? 그렇죠. 네. 위는 저 Y축은 퍼센트에게 환원율이고요. 네. 환원율이라면 이익 중에 이른바 배당 성향이네요. 그렇죠. 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더한 총 주주 네, 네. 환원율입니다. 예. 이걸 보면은 지금 이 Salesforce.com은 코로나19 이전에 약간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ROE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주주 환원은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이 모델 자체가 성장이 있어서 이 ROE를 올리는 요인 딱 두 개입니다. 돈을 실제로 잘 벌거나 매출액이 진짜 잘 나와서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당연히 이익률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해서 이 이익을 이제 페이크 숫자처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당 순이익을.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하면서 이 ROE가 올라갔냐, 그걸 안 하면서 ROE가 올라갔냐,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성장기에 있냐, 성숙기에 있냐, 이걸 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Salesforce.com은 일단은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와 이 그 자본금 대비 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성장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제 업무 정상화 솔루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들도 백신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원격 지원 솔루션까지도 같이 배포를 해서 회사의 직원들도 이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들을 내놓았고 이번에 그 클라우드 쪽에 이 지금 기반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이런 고객 관리를 전부 다 그 가상의 클라우드 웹하드에다 넣어놓고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전에 다 바꿔놨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대 트렌드에도 맞고 현재 지금 그 뭐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로 봤을 때는 빅테크가 규제를 받으면 이런 이제 2, 3위의 그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성격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B2C가 아니라 네. 이건 일종의 B2B에 B2B에 가까운 좀 가깝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인데 맞습니다. 원래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만 놓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갈아엎고 딴 걸로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갑자기 안 쓰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야 그냥 이거 안 쓰면 안 돼? 그러면 김 대리가 안 돼요. 뭐 이제 일 안 되면 사장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유, 저놈 자식 네. 정말 그래서 뭐 고정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Salesforce.com이 파는 게 네.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데 그렇게 기업들이 안 살 수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이 Salesforce.com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기존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게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예. 그 이제 하드를 써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러니까 계속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던 이 기업들은 굳이 다른 걸로 안 바꿔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고객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를 오케이, 하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세일즈의 포스를 더해주겠다 그런 거 막 그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뭔가 세일즈를 잘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네, 맞아요.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필요하면 놓을 수가 없는 거라서 계속 네.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경쟁 프로그램이 쉽게 나올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렇죠. 또 산업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언젠간 또 좋은 회사가 나올 수 공부를 있겠죠.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가 몇 명 있는데 최근 한 2, 3년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진작 좀 볼 걸.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고 말 그대로 뭐 좀 하나 더 붙이고 더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고 네.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만 계속 올리면 올라오겠더군요. 그래서 야 이제 이런 게 좋은 회사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세일즈포스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이 핀하고 네. 인터레스트의 합성어라고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 잡지책이나 이런 거 보다가 뭐 예쁜 사진이나 브로마이드 있으면 그거 찢어가지고 예. 방에다 이렇게 예. 앞정에 붙여놓잖아요. 그 핀의 핀이고 인터레스트는 내가 흥미있는 그런 것만 모아서 붙여놓는다. 그 예쁜 사진 마음에 드는 사진들 쭉 모아놨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열면 예. 그 안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핀을 해놓으면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AI나 딥러닝이 연구를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사진을 이미지를 따다다다다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권에 약간 잡지책 보듯이 그렇게 내가 사진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집 사진 몇 개를 해놓으면 아, 이분이 집에 관심 있구나. 그러면 네. 특히 이런 뭐 박공지붕 있는 집 좋아하시는구나 하면 이제 비슷한 거 갖다 그렇죠. 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어요? 고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죠. 여기서는. 네. 거기서 광고도 보여주고 이런 이제 광고 집 보여준다고 하고 살짝 광고 있는데. 보여주고. 네. 이게 지금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 3분기 기준이지만 전년 대비 58% 매출이 증가했고 월간 활동 유저 수 MAU라고 하죠. 네. 이게 4.4억 명 정도로 37% 증가해서 전년 대비해서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는 1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월간 활동 유저 수도 뭐 30%대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약간 뭔가 지금 삼박자가 조금 맞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 분위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예쁜 사진 가끔씩 보여주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갈 거고 매일매일은 안 들어가도 MAU가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앱 까는 거는 이거 보여주는데 이쁜 거 보고 싶은데 앱을 깔아야 된다고 하니까 깔긴 깔 거라고요. 깔긴 깔고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갈 텐데 네. 평소에는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유용한가 네. 돈은 어떻게 벌 건가 이제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것까지 있으면 이 가격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가 예. 저장하고 싶은 사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걸 기존에 이제 내가 꾹 눌러가지고 내 사진첩에 넣어놨던 걸 네네. 이제 하나의 이제 웹상에서 이제 클라우드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못 빠져나가겠네요. 내 사진 다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도 같이 얹어서 이제 좀 보여주는 거고. 네. 그 사진을 분석을 해서. 네. 네.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뭐 필요한 사진들 다시 보거나. 네. 맞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자미로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아까 똑같은 네. 차트 두 개인데. 핀터레스트. 네. 이제 자본금 대비 이익이 꾸준히 이제 2020년부터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차트만 보면.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지금 그 주주환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익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자본금 대비 이익은. 그 얘기는 돈 번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벌기 때문에 광고 수익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자기자본이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럼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면 이거는 제가 남는 돈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네. 기업이 이제 남는 돈이죠. 예. 이제 남는 돈이 얼마나 있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많을수록 이제 추후에 주주 환원도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렇죠. 가지고 이 돈을 예. 가지고 네. 사내유보금 배당을 하거나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사내유보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많이 쌓일수록 일단은 저희는 하나의 더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익 하나만으로 가지만 이익이 네.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쌓아놨던 돈을 풀기 시작하면 돼요. 그것도 자사주 매입할 거다. 그쵸. 애플처럼 네. 쓸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둘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잉여금 흐름이 남는 돈이 2017년, 18년, 19년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네. 그게 이제 흑자 전환해서 이익이 쌓이다 보니까 작년에 흑자 전환이에요?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작년에 이제 집에 있으니까 사진 보는 분들 많고 그래서 광고주들 붙고 그래서 그랬나요? 그런 영향도 있죠. 아무래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이거를 예. 하다 보니까 예. 코로나19의 이슈도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을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항상 이렇게 까탈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쌀 때 못 사더라고요. 다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살려 그러면 네. 한참 내가 확인했으면 다들 확인했겠죠. 예, 그래서 그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계속 더 이런 사용자들이 늘어날 걸로 보신다는 거군요. 네, 지금 이제 어느 거라도 이제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그 추세가 그 증가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물론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그것마저 안 보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빅테크는 규제가 있을 것이고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굳이 탈출하자면 그런 상황이 오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건 있을 텐데 배당을 늘리거나 그건 그 소식 나오면 사도 늦지 않는다.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네.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팁이었어요. 그러면 두 종목 말고 다른 좀 투자 대안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 제가 ETF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빅테크를 아예 제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빅테크 비중을 줄일 수 있는 ETF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ETF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장 지수형, 시장 대표형 ETF 중에서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VOO라는 ETF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P? 네, S&P 500 지수입니다. 그건 스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시장 지수랑 빅테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시장 지수는 미국 투자할 때 가장 그 코어 ETF, 그 핵심 바디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뼈대가 되는 ETF고요. 이 지수마다 다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기술주의 비중이 지수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대표형 지수, 나스닥 100 지수, S&P 500, 다우, 러셀 2000을 갖고 왔는데요. 네. 기술주 비중 빨간색으로 된 데를 보시면 나스닥이 63%나 돼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34%. 예. 그리고 다우 존스는 좀 전통적인 사업이 많다 보니까 17%. 그 러셀은 비율이 지수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주 비중이 적은 거 를 투자하면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아예 빼지는 않고 이 기술주 규제를 조금 피해 가려면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종목도 표시를 해뒀는데 그래서 빅테크들의 그 비중이 S&P 500 지수들이 S&P 500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형 ETF를 코어로 가져갈 때는 지금 현재는 S&P 500 지수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는 ETF는 VOO. 아까 말씀 주셨듯이 스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것도 이제 지금 오른쪽 표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비교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S&P 500을 따라가는 ETF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름만 다르지 뭐 차이가 있겠어요? 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이제 처음 이제 출시된 네. 최초의 ETF인 SPY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유명하죠. SPY. 예. 네, 그 이후로 블랙락에서 IBB라는 ETF가 나왔고요. 똑같이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벵가드사의 VOO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VOO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 뭐 특징을 써놨는데 뭐 유동성 ETF를 고르실 때 유동성부터 가격부터 거래량 그리고 트래킹 에러 이런 추적 오차율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는데 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규모가 크고 전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골라야 되는 거는 이제 운용 보수가 싼 거를 그렇죠.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VOO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가 0.03%입니다. 3BP예요. 예. SPY는 9BP입니다. 0.09%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저희 이제 가성비가 높은 ETF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S&P 500 지수는 VOO가 될 수 있다.
VOO. 예. 어차피 S&P 500 따라가려면 이거 사시라. 조금 네. 싸니까 0.03%. 0.03%. 0.03%입니다. 예. 만 분의 3이군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근데 스파이는 0.09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 지수형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퇴직 연금도 ETF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제 개인들이 예. 이제 많이 운용을 하시는데 퇴직 연금에도 위국 투자를 할 때 시장 지수의 대표로 가정하는 게 S&P 500 지수면 좋겠고 예. 거기에 투자도 이제 국내 상장 ETF 중에 이런 조건 운용 보수라든지 따져보자 예, 이런 조건을 해서 퇴직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잖아요. 그래서 운용 보수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누적이 되면 수익률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ETF의 운용 보수는 말은 들었는데요. 네. ETF를 그럼 팔 때 뛰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뛰어가요? 아 가지고 있는 보유 기간에 네. 비례해서 이제 그 가격에 녹습니다. 그래서 ETF의 net asset value에 차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ETF의 순자산 가치에 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예. 1년에 지금 말씀드린 건 3BP 0.03%라고 하고요. 뭐 6개월 가지고 있으면 그 절반 정도 네. 0.015 정도 만 분의 1.5인데 네, 그 정도 예. 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떼간다는 거는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가격에 네. 반영된다는 건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수가 다른 A와 B의 똑같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있으면 얘가 매년 움직이는 건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S&P 따라가니까. 그러나 한 50년쯤 둔다 그러면 보수가 더 싼 녀석이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S&P 500 따라갔는데도? 보수가 싼 게 훨씬 올라가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운용 보수가 0.06%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예. 시장 지수형, 시장 대표형 저희로 보면 뭐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닥 네. 150도 있겠죠. 예. 이런 시장 지수형 ETF의 특징은 운용 보수가 싸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운용 보수를 싸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뭐 친환경이라든지 테마형이나 섹터형 같은 건 운용 보수가 비싸요. 거의 예. 뭐 1%에 가깝거든요. 어떤 거는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시장 대표형보다는 사실은 다른 ETF를 볼 때도 운용 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TF 운용사들이 네.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이제 운용 보수입니다. 아, 그거 말고는 뭐 사실은 패시브 ETF는 더 볼 거 없네요. 그렇죠. 똑같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제 운용 보수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운용 보수가 높은 지수형 ETF는 예를 들면 S&P 500이라고 하면 S&P 500이 20년 동안 뭐 300% 올랐다면 그 지수형 ETF는 올라가면 뭐 한 290% 이 정도 수익률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겠군요. 그 떨어져 나가는 네. 차이가 보수의 누적일 테니. 네, 제가 보니까 섹터형 ETF 같은 경우는 3년만 누적해도 네. 거의 5%, 4% 비싼 거랑 싼 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이제 4% 정도 그렇죠. 한 1% 정도 보수가 예. 뛰어나간다니까 1년에 1% 뛴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싼 거 구하자. 알겠습니다. VOO 이런 것도 여러 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수형 ETF 중에 테크가 좀 적은 걸로 갈아타라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또 한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해서 하지만 빅테크 규제가 우려되지만 나는 여전히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예. 기술주가 더 많이 갈 거다. 중장기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이제 QQQ이라는 종목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QQQ는 나스닥 따라가는 건데 제가 네, 알기로는 예, QQQE 네 맞습니다. 이거 알파벳 E예요? 맞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QQQE는 동일가중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애플을 많이 사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QQQE는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네. 비중이 틀립니다. 즉 담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왼쪽에 이렇게 알록달록돼 있는 게 이제 QQQ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러니까 저 네모들의 합입니다만 저기 장우석 본부장님이 가끔씩 저희 그 갖고 와서 네, 맞습니다. 보여주시는 저건데 시가총액이 클수록 커다란 네모죠. 그렇죠. 그래서 저 비중대로 담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큰 기업들의 이제 유동시총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시가총액이 아니라 예. 유통주식수 기준의 시가총액을 이제 유동시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시총이 큰 기업들이 많이 담게 돼 있어서 저기 이제 표를 보시는 것처럼 큰 기업들이 이제 크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저건 오로지 시청은 아니고 유동성도 감안한 시청이다 그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많이 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동일한 비중으로 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제가 그려왔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비중이 담깁니다. 그러면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동일 가중 방식의 장점은 애플이 반토막 나도 관계없죠, 저기. 그렇죠. 그래서 그래봐야지도 한 표일 테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기술주의 비중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야, 근데 저렇게 담으면 진짜 반토막 나는 종목들 많을 것 같은데 따블도 많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별로 잘 지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QQQE. 네. 그래서 동일 가중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제 기술주가 조금 비싸다, 아니면 가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대안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확확확 올라가는 그런 상승기에는 모멘텀 전략을 쓸 수 있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모멘텀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동일 가중 방식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밸류 투자 전략을 쓸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빅테크 낼 것 같으면 좀 그럼 덜어놓고 안 갖고 있거나 하면 되지 뭘 저러고 저렇게 QQQE까지 알아야 돼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하신 듯이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따라가는 뭔가는 뼈대로 늘 갖고 있어야 된다 하니 그 뼈대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옛날 뼈대 대신 다른 뼈대를 좀 바꿔주면 나름 그 기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거 뭐 사지 말고 그냥 비워두세요 하면 서로 속 편한 건 아는데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빅테크가 규제를 받을 거다라는 뭐 이야기는 꽤 들었던 건데. 오늘 구체적인 얘기 많이 해주셔서 이런저런 대안도 있고 집에 가서 핀터레스트도 좀 해보고 해봐야 되겠네요. 아 이게 써봐야 돼, 써봐야 돼. 써봐야 이게 뭔가 알고 세일즈포스도 깔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3프로 TV에서 아니 저희도 고객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비싼데 니들은 못 사 이런 분들이신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친환경 인프라 뭐 경기 민감 업종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에 이어서 요 친환경 인프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고원배 과장님, 김세환 차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